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곰곰이 심사숙고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열달 전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에게서 들려온 말씀을 들은 마리아, 곰곰이 생각합니다. 곰곰이는 깊이 생각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곰곰이는 음식물을 씹다는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음식을 입으로 그냥 삼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이빨로 씹어서 삼켜야 위에서 받아들이고 움직여서 온몸에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대충 씹어서 넘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꿀떡 삼켜서 결국 포만감은 없고 뇌에서는 계속 먹어라 신호를 보내니 배가 부를 때까지 먹게 되어서 살이 찝니다. 곰곰이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이를 그르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쪽 방향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방향을 생각하여 정리할 것과 진행할 것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기분대로,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 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이 곰곰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치되는 그 지점에 멈춰 서면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선상, 현존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내리는 결론은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조리 머리 굴리고 손익을 따져가면서 생각을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기도는 하느님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앞에서 고민거리, 중대한 문제를 두고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 계획을 펼쳐서 그분 앞에 놓으면 기도 가운데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느님이 도구로 쓰실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닥치는 일에 대해 곰곰이 심사숙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쁘게 생활하시고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을 원하시는 분은 010-9808-3210으로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